그만해라. 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가 않아. 다음에는 내가 좀 쉬운 파트 내줄게. 그때 보자, 알았지? 안녕. 나의 작은 소녀여. 자, 이번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솔방 컨텐츠는요, 음악 관련 컨텐츠입니다. 성대 차력쇼라는 컨텐츠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시다가 이 부분 어떻게 하지? 아니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야생화의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부분만 해가지고 여기다 메뉴표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참여 가능해요. 이제 드디어 여성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여성분들 노래, 어려운 노래들 중에서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돼요. 뭐 하실 거예요? 아,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30분 내에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소화하시면은 10만원 드릴게요. 10만원이 걸려있는 컨텐츠. 바로 성대 차력쇼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싶어 난 청송 꼬찰떡이 좋다고 했지. 시덥잖은 동담 속에서 찹쌀 촌찹쌀 같이 나눠져 있던 마음이 쿵더더덕 덩기더더덕 누가 버렸어. 너로 인해 고장난 내 맘에 보일러. 지금부터 난 난방 방법 변경을 할 거야. 공간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내 몸에서 상금 1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현장 지급해드리고요. 제대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디코 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샤우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지합 창단 채널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어, 그래, 니네가 샤우트 할 애들이야? 네네. 국산 암소는 뭐야? 뭐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 원앙 소리는? 죄송한데 동물은 안 받아요. 네? 죄송한 동물은 안 받는다고 시볼 새끼야. 사랑했었다. 지영이님께서. 자, 이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볼게요. 네. 예, 하겠습니다. 알라 와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아샤두안나 일랄라하 일랄라. 네. 저 그 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자, 이진희님 그 My Heart Will Go On이에요. 시작. There's nothing I fear, and I know that my heart will go on. 우와. We'll stay forever. 아. This way. 아. You're saving. 아.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제 점수는요? 야, 나 1번부터 보고 올게.
야 이거 나올 파트 할 빈츠. Call me up. 자, let's go. Call me up, ring me up, every day, every night. 그대 주저하지 말고 내게 다가와. Call me up, ring me up, it's alright. Call me up, every day, every day. 죄송한데 저기 빈츠 씨 이렇게 저기 막 던지시면 어떡해요? 음을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짚으셔야죠. 아, 야밤에 하려니까 힘드네요. 원래는 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랄하고? 이게 저녁 한 6시, 개지랄하고? 한 8시 또 지랄하고? 똥지랄하고? 씹지랄하고? 자, 빠졌네. 자, 샤우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리골레토? 예. 자, 시작. 워야, 야, 야.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꾸꾸까까. 우준승 들어왔네. 준승자한테. 준승아. 네. 아니 에바지 너 성재 쇼난데도 했었는데 이거 샤우트. 자 준승이 잠깐 대기하고 이거 준승이를 맨 마지막으로 듣도록 할게요. 준승이는 그냥 유력 후보니까 합창실에 올라가 있어. 자자 코리아부터 갈게. 코리아 시작.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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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그게 뭐야? 마리오입니다. 오 마리오. 와 정말 멋지다.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한 번 더 들려줄 수 있겠니? 뜬 뜨든 뜨든 뜬. 우와 마리오다. 예쁘다. 아마 이거 좀 못해요. 차단이야 이 시볼 새끼야. 찐따야. 아 노래 한 번만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시작. 아 족밥이네 그냥. 어어아 니 좀 약간 위험해. 목소리가 소리 소리가 소리 그 데시벨이 랄랄랄랄랄 띠리링 띠리링 짱짱. 아 꾸꾸까까. 자 여러분들 그 5번입니다 5번. 자 빈첸님 렛츠 고. 알라를 만난 이후로 나는 AK-7 뿌리. 아니 씨발 와 영화 같다. 어? 어이 씨발 새끼야 어디서 좀 놀았니?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그게 되니? 그게 말이 되니 개새끼야? 맞아 스노우맨. 예. Yeah. 오 랩하는 친구야? 예. Yeah. 오케이 띵고 스크르르라. 한 번만 더 돌려주십시오. 어, 죄송한데 터틀맨씨 아닌가요? 갑자기 왜이래 난데없이 왜이래 화만 내면 무슨 일이 잘 되나. 렛츠고. 이게 무슨 헛소리가 싶어. 난 초초 공차 저기 좋다고 했지. 기다자들 놀다 저기 서울 삼차 좋은 삼차같이 나도 저 있던 마음이 쿵 더더덕 덩기 더더덕 녹아버렸어. 너로 해라 고장난 내 맘에 보일러. 지금으로 난 나만 방방방을 걸할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만해 씨발놈아. 그만해. 자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가능님. 자 렛츠 고.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난 총송국살 떡이 좋다고 했지. 희답자는 농담 속에서 오찹쌀 촌찹쌀 같이 나눠져 있던 마음이 쿵더더더덕 덩기더더덕 녹아버렸어. 너로 인해 고장난 내 마음에 보일러. 지금부터 난 땀방방법 변경을 할 거야. 공감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내 몸에서 합상창상 녹아낼 때까지. 너와 헤어진 후 난 편판성 군의 소개로 파편숙양을 만났어. 씨발 단장 공장 공감장의 친구 중앙청 찹쌀 요찹쌀 시초 찹쌀 땅 찹쌀을 관리했어. 액자 속 사기 속에 그 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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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목소리만 따라하면 뭐 어떡해요. 누가 쫓아옵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난 청송 콩찰떡이 좋다고 했지. 시덥지 않은 농단 속에서 서울 잡사 촌 사타떡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난 저저다 하나만 하나만 가지나 마라. 이거 나하세요. 예! 꾸꾸까까. 자 다음이 현조 현돈이와 대준이님. 네. 아 뭐야 그 목소리를 할 수 있어요? 네. 자 렛츠고.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난 청송국차 떡이 좋다고 했지. 시덥지 않은 농담 속에 서울 찹쌀 좋은 찹쌀같이 나눠져 있던 마음이 쿵 더더덕 덩기 더더덕 녹아버렸어. 너로 인해 고장난 내 마음에 보일러. 지금부터 난 난방방법 변경을 할 거야. 죄송한데요. 공간감각이 사라지. 저기요. 네. 너로 인해 고장난 내 마음에 보일러. 지금부터 난 난방방법 변경을 할 거야. 공간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내 몸에서 향선 찹쌀 녹아날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랩이야? 호우야. 아야. 호우야. 호우 스웩. 야. 어, 이 친구 있잖아. 첫 말할 때부터 존나 멋있었어. 저 이거 서서 들을게요. 씨발. 아, 준비됐어요? 야. 오케이. 바로 들을게요. 아, 이분 진짜 이 진짜 듣기 힘든 힙합에. 오케이. 호우야 니 렛츠 고. 렛츠 겟 잇. 렛츠 두 디스. 이게 무슨 헛소린가 싶어. 난 청송 콩찰떡을 좋다고 했지. 시답 저는 농산 속에 서울 잡초살까지. 아. 아따 시부레. 아따 시부레. 아따 이 실수하네. 시부레. 어? 아따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세요. 예, 네, 도망가시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그 여성분 현돈이와 대준이님. 네네.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렛츠 고. 이게 무슨 하우스 소린가 싶어. 난 청송 콩찰떡이 좋다고 했지. 그녀는 감자 공장 공장장의 중. 그만해라. 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가 않아. 다음에는 내가 좀 쉬운 파트 내줄게. 그때 보자. 알았지? 안녕. 나의 작은 소녀여. 여자 목소리 데시벨만 들어도 그냥 아주 그냥. 예. 스컬님. 네. 오케이, 렛츠 고.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난 조사가 저런 여자의 진실다 변한 눈다 속에서 우주자자자자자 나는 절대 마음에 궁다려서 동기도동 미친 새끼세요? 나 진짜 개웃기네. 너로 오해나 고장난 내 마음에 보여. 미친 새끼네 이거. 그만해 그만해. 저 나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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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가. 아 비구슴 줬어. 꼬꼬까까. 자 준승이 가자. 준승아. 네. 아 샤우트 너로 오늘 저기 가야 되겠구나. 갑니다. 시작. 아이 준승이 좋아하겠네. 꼬꼬까까. 이제 준승이 그러면은 저기 1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승아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자 메뉴에서부터 가자. 사랑했었다. 자 빈츠. 네. 슛.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중간에 좀 실수가 있었네. 그 계단이 형님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빈츠 오케이 다시 한번 가자. 너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가야 되거든? 네. 1층, 2층, 3층에서 잠깐 떨어져가지고 잠깐 2층으로 갔다 다시 3층으로 가는 그런 느낌. 형님 한 번만 느낌이라서. 다시 들려주세요. 한 번만. 자 가자 오케이. 고!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아 중간에 계단이 아 씨 5층은 딱 찍었거든? 아니 3, 4층이 지금 그러면? 지금 3, 4층에서 자꾸 그 저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자꾸 3층으로 갔다가 이러기 이러기 되네. 아니 지금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자꾸 발이 헛디뎌지는데 다시 아 빈츠 아깝네. 너 뭘 또 다시 해. 마지막 알았어. 마지막. 같이 불러봐. 시작.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아 거기서 왜 자꾸 4층에서 걸리냐 너? 어? 원래 우리나라가 4를 좀 싫어합니다. 아니 잘한다. 그래서 저도 4 제가 4층을 건너뛴 거예요. 아니 잘하는데 4층에서 좀 걸려. 아 빈츠 좀 아쉽네. 형 이 정도면 3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한데 여기 상금 10만원짜리 아니면 안 주고요. 예. 딱 아... 준승이처럼 그냥 딱 바로 그냥 이견이 없이 딱 해주면은 바로 드리고요. 예. 자, 빈츠.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4층 연습 다시 하고 있을게요. 연습 좀 해다가 되면 내가 10만원 줄게. 자 일단 음소거 해놔. 후후.
네. 시작.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우와. 중간에 그리고 쉬었어. 음을 저기 한번 쉬고 가면 안 돼. 얘는 지금 들어보니까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아이 가더라고. 꾸꾸까까. 그러면 안 쉬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okay, let's go. 내가 이걸 할 필요는 없지 얘들아. 자 시작.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야, 솔직히 빈치보다 잘할 놈 없지 여기. 빈치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진짜 마지막 한번 기회 주고 빈치가 잘하면 바로 딱 10만 원 쏘고 가겠습니다. 빈치, 렛츠 고. 네.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아, 망할 4층. 아, 샤발. 야, 여기 4층 왜 자꾸 걸리지? 이번엔 3층에서 걸린 것 같은데? 아, 4층이에요. 아, 3층에서 걸렸어. 5층은 진짜 제대로 찍는데. 아, 빈치 아쉽네. 여기까지 듣는다. 야, 나머지 너희들 어차피 못할 거니까 나 내려갈게. 자, 갑니다. 자, 무궁화. 예. 시작. 소린가 싶어 난 청송 홍잘떡이 좋다고 했지. 다시. 농담 속에 설 찹쌀 촌찹. 다시 해, 시작. 다시 합니까? 이게 무슨 헛소린가 싶어 난 청송 홍잘떡이 좋다고 했지. 렛츠 고. 이게 무슨 헛소린가 싶어 난 청송 홍짤떡이 좋다고 했지. 시답잖은 눈썹 속에 서울 찹쌀촌 찹쌀같이 나누져 있던 마음이 궁 더더덕 덩기 더더덕 녹아버렸어. 너로 인해 고장난 내 맘에 보일러. 지금부터 난 난방 방법 변경을 할 거야. 공간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내 몸에서 합성 착착 녹아 날 때까지. 너랑 헤어지는 난 표판성 둘의 손괴로 판표순 약을 만났어. 그녀는 강자 공장 공장장의 친구 중원청 착살 외창살 시청 착살 쌍착살을 관리했어. 에이 액자 속다리 속에 그 펌펌펌펌펌펌펌펌 액자 속살이 속에 그 왕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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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왕버버 그립자 그리고 그립자 그리고 왕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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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노. 네 몇 살이냐? 어? 아닙니다. 몇 살? 19살이에요. 19살이야? 19살. 아이 귀엽네. 아 야 10만 원은 못 주겠는데 좀 아쉽네. 오케이 됐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재미 귀여워가지고 좀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형이 돈이 없어요. 그래 재밌었어. 들어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꼬꼬까까.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해봤던 컨텐츠죠. 네 오늘 처음으로 도전해봤던 그 컨텐츠 바로 성대 차륙쇼였습니다. 조금 더 컨텐츠를 더 다듬어서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노래건 좋으니까 정말 빡센 부분 그 파트만 정확하게 소화해 주시면 10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약간 컨텐츠가 약간 좀 처질라고 하길래 그냥 제가 끝냈어요. 예, 이게 더 하면은 뭔가 우리가 좀 처질 것 같아갖고 딱 요 정도까지 끊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끝냈어요. 잘한 선택 같아요, 그쵸? 예. 괜찮았어요? 이제 바로 2부 갈게요, 2부 갈게요, 여러분들. 예. 업 좀 눌러줘, 대신. 근데 업을 너무 안 눌러.